도종 맛이 도종.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다 집에서 담근 거거든. 재래식 된장. 매일 먹어도 안 질렸다는 마성의 장칼국수. 이야, 맛있겠다. 아, 결국 촬영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스태프들 목까지 일부러 넉넉히 끓이셨대요. 예. 집이 이런 게 있으면 근처에 어디에 이제 원래 본 어? 뭔 소리야? 어? 왜? 어? 저기 누구 있는데요? 뭘 하? 어? 활 같은데? 그죠? 어?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활 쏘신 거예요? 네. 관역이에요? 네. 어? 아니 저 혹시 그럼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네. 어? 이야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와, 이 산속에 사시는 분인 거죠? 네, 네. 야, 저 MBN 나는 자에 대해서 나온 윤택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예?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예. 혹시 네네. 성함이 신봉주. 혹시 저 연세가 많이는 안 드셨는데. 75. 어, 그래요? 네. 어, 그 정도까지는 안 보이는데요. 바쁘게 살아서 네. 늙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손도 부들부들 하신 게 거친 일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느낌이요. 많이 했어요 거친 일도. 아니 근데 저 이 집을 봤더니 이게 좀 네. 이게 사람이 거치하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잠깐 쉬러 오는 듯한 예. 원래 본 집이 이게 아니죠. 예, 여기는 이제 예. 심신 수련. 그 명상. 아, 예. 아니 저 이게 활을 그 저기다 지금 쏘신 거예요. 저 예. 위쪽에다가요. 예. 이걸 하면은요. 예, 예. 집중력도 배양이 되고 또 예. 이 근력도.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자자 단련된 두 다리로 단단히 지탱을 하고 온몸의 감각을 목표물에 집중합니다. 응? 또. 어디로 가요? 맞는 게 없는데. 저거 그냥 꽂아놓으셨던 거예요, 혹시? 아니, 쐈어요. 그거 아니죠? 예. 네.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활이요? 예. 네. 구입한 지가 3개월 됐어요. 3개월 샀는데. 정도 되셨어요? 예. 아, 이제 막 저기 입문하시는 중이시군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생각하다가요, 예.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꼭 해야 직성이 풀려요. 허? 예. 아, 원래 성격이 그러시다는 거죠? 예, 예. 자, 호흡부터 재정비하고 다시 집중해보죠. 예. 스티로폴 관역과 자연인의 고독한 싸움, 과연 승자는? 어? 와이어! 어? 와이어! 어? 와이어! 야, 멋진 한 방이었습니다. 예, 이제 뭐 좀 표정이 밝아지시네요. 아, 근데 그 집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아, 요 밑에요. 아, 요 길 따라 내려가시죠. 길 따라서? 예. 그래요? 지금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예. 네. 일로 내려가면 이제 집인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네. 썰매를 타고 오, 내려가는 겁니다. 썰매를 타고요? 예, 예. 우와, 제가, 여기 썰매가 많네요? 예, 예. 이제 우리 예. 손주들이 오면 타고 아, 예. 그래요? 저도 눈만 오면 올라갔다 내려가면 타고 이렇게 합니다. 자, 집까지 내리막길로 한 100여 미터 되는데 눈길을 오르내리기 번거로워서 교통수단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예. 어이, 괜찮은데 이거? 그냥 내려가요? 네. 갑니까? 출발! 오, 출발 됐다! 네. 오, 이거 어떡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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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형님. 저, 진짜 이제 이동수단이 진짜 괜찮은데요? 한 방에 쫙 내려오고, 재미도 있고, 예, 네. 스릴 있고요. 자, 순식간에 도착한 이고 자연인의 생활 공간 중 하나인데, 직접 만든 연못과 황토방이, 예, 딱 눈에 띕니다. 아, 근데 여기, 이건 뭐예요? 아, 그 연못. 아, 눈이 네. 와서 그렇구나. 예, 예. 여기에 원래 네. 샘이 있어요, 샘이.
사시사철 마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네. 깊이를 한 1m 50 이상. 잉어하고 붕어하고. 지금 꽉꽉 얼었나 봐요? 발자국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한번 이따가 뭐 얼음 깨고 한번 잡아봐야지 뭐. 오! 진짜요? 얼음 네. 낚시를요? 예. 네. 괜찮다. 여기 이제 황토방이고. 황토방 있어요? 예. 어디에요? 아, 요 하우스 안에. 아, 그래요? 아, 진짜네. 이게 그럼 황토방이라는 거예요? 예, 황토 찜질방. 오, 근데 이거 좀 특이하네요. 예, 요거. 예. 요거 철근을 이렇게 해놨네요? 예. 그래, 이러면 이제 불이 타면 제로 밑으로 떨어지니까 아. 계속 나무를 넣어도 타는데 네. 저걸 권양이 해놓으면 제가 밑에 쌓이면 불이. 근데 이 벽은 뭘로 만드신 거예요? 아, 흙벽돌 내가 직접 박았어요. 허! 겉에는요? 겉에는 이제 미장. 아, 이렇게 잘 하신다고요? 와, 이거 전문가 솜씨인데? 깨끗하게? 그리고 바닥에도 황토하고 소금하고 숯하고 넣고요. 이렇게 보시면 엄마? 황토를 하고 거기다 네. 옥돌. 그 무슨 저 옥매트니 막 이런 거 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원적에서 나오라고요? 네. 아니 그 이거를 직접 혼자 다 지으신 거예요? 예. 대단하시다. 이거 이제 편백나무고 네. 이거 이제 한지로. 한지로 네. 위에다 덮고 떨어지지 말라고. 네. 네. 오, 여기서 찜질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시나 보네요. 아니 이거 저 바이올린하고 우쿨렐라 왜? 아코디언? 가지가지 다 배웠죠. 아 저기 딴 거 들어볼까요? 딴 거. 확실히 연주를 다 하셨던 건 맞아요? 기초는 했죠, 기초. 몇 달씩은 배웠으니까. 소질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네. 그러니까 배우는 걸 좋아하시나요? 배우고 싶어서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왜 이렇게 뭐, 모델이지, 모델. 사열침. 조금 배웠어요. 아, 침을 배우셨다고요? 장르와 종목을 불문하고 뭐든 배우셨다고 합니다. 이곳은 학습 공간이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주생활 공간은 어딜까요? 자연을 따라서 이동하는 곳에는 예, 컨테이너로 만든 2층 집이 있습니다. 그 여기가 그러면은 저 주거하는 공간입니까? 예, 그렇죠. 아, 이제 다 나머지는 다 이제 간헐적으로 쓰시는 곳이고 예, 요 밑에는 이제 예. 창고고 여기 이제 발효 창고고 저겐 공구 창고고. 아 근데 네. 이게 웬 가전이 이렇게 많아요? 이 전자레인지 아닙니까? 예,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뭐 이거, TV. 어머, 옛날 브라운관 TV인데. 예. 이거는 녹즙기라고. 녹즙기. 이거는 토스터기. 오. 골드스타 제. 골드스타.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골드스타는. 제가 금성 대리점부터 이제 했거든요. 전파사 하다가. 전파사요? 아니, 근데 예. 골드스타 이 시대에 예. 제습기가 있었어요? 이거 지금도 돼요? 돼요, 되는 거예요. 제가 전자제품을 32년 했거든요. 32년이요? 예, 그래 재고 있는 걸 버리려니까 그래서 애착이 가가지고. 이것도 돼요? 네, 동작하는 거예요. 자, 추억이 가득한 1층을 지나 자연인의 현재가 있는 2층으로 향해 봅니다. 오호, 2층 오니까 이제 주거 공간 답네요. 우와. 네, 여기가 이 산 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인데요. 아, 여기서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네. 돌아 여기까지 왔네.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천지 변화도 24절기로 이렇게. 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그 이거는 뭐 명암도? 아, 거기 뭐 풍수 자격증도 있고. 명예 살림 보호 지도원증. 성균관대 학생증 같은데. 성균관대학교요? 네.
대학원 나왔잖아요. 대학원을요? 네. 거기서 석사 논문까지 썼어요. 석사 논문까지요? 네. 식품영양학과 하고 국어국문학과하고 방통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과정 마치고 동방대학원이라도 통신지기학과 박사과정 3년 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네.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배우셨는데요? 아 이건 늦게 배웠죠. 오. 자녀들 나 이제 큰 뒤에 네. 50에 이제 사업하던 걸 그만두고 52살에 검정고시로 1년에 우와. 중고등을 마치고 53세 수능 봐가지고 67에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공부 많이 했으면 도시에서 이제 막 그 공부한 걸로 이제 뭐든 하시고 그러셔야 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에 들어와서 자연인이 되셨어요? 이제 공부는 다 했고 좀 쉬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시간에 빈틈없이 매 순간을 꽉 채워 살아왔다는 자연인. 아 이곳에서 모처럼 휴식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네. 출출해서요. 네. 전심에 뜨끈한 장칼국수 좀 해먹으려고. 오, 아이고야 이게 뭐. 자 여기는 자연인의 식자재 보관 창고입니다. 한겨울의 식사 준비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독이 다 뭐래요 이게? 아 거기 칡뿌리 효소, 돼지감자, 백가지, 과일하고 야채. 채소 다 섞은 것도 있고요. 자 오늘 선택한 재료는 아로니아를 직접 기르고 수확해 만든 발효액입니다. 자 이거를 장칼국수에 활용하실 거래요. 요거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요거는 네. 따가지고요. 네. 세척을 해가지고 네. 흑설탕하고 아, 1:1로 밀가루를 먼저 좀 계량을 해가지고 그렇게 밥그릇 같은 걸로 하나 하면은 1인분인가요? 그렇죠. 세 개만. 오, 그러면 약간 3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자주 해 드세요? 자주는 뭐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해 먹죠. 오, 이거를 넣으면은 조금 좀 반죽이 달라져요? 색상도 약간 틀리고 맛도 틀리고.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네네. 우리가 국수집을 했어요. 아, 아버지 어머니께서요? 예. 근데 그때는 네. 시골에 다 밀어를 해가지고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하루 한 끼는 국수로 때웠다고요. 아... 그래가지고 뭐 한 집에서 밀가루를 뭐 최하 한 말, 두 말, 세 말씩 와서 해가지고 그 국수 기계가 그전엔 모다가 아니에요. 손으로 돌려야 된다고. 힘이 엄청 들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하실 적에 둘이 같이 돌려야 돼요. 뭐 귀찮고 힘들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한 잊지 못할 추억이죠. 끼니를 핑계로 뭐 자꾸 꺼내봅니다. 그걸 돌려야 돼요? 예, 돌려주실래? 아, 이거 반죽을 자, 예.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예. 아, 이게 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공사에서 나오는 거 처음 나오네. 또 한번 해갑니까? 네. 네. 조절을 해가지고. 아,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예. 돌립니다. 예. 들어간다. 이야,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그 국수를 하면서 우리 먹을 거는요. 네. 한번 이걸 덕엽채가지고 뽑아요. 오, 그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러면 국수가 네. 아주 쫄깃쫄깃하고 아. 맛있죠, 더. 옛날 국수만 먹으니까 네. 좀 맛있어야 되잖아요. 더 얇게. 예. 네. 이야 이제 제대로 이제 나오는구나 이게. 오, 야,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와, 입에서 쫀득쫀득한 그 칼국수의 맛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지금 네. 벌써 들어요. 갑자기 배고파졌네. 나오다. 와. 여기는 재면소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네. 육수를 끓여야지. 네, 어릴 적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집에 있는 채소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넣고 끓여주는데요. 아, 육수가 이제 다 끓은 것 같으니까 한번 네. 자루를 하나 맛을 한번 보고. 펄펄
아, 후하니. 네. 아, 거기 이제 들어갔던 채소들이나 버섯을 다 건져내요? 예. 아. 건져내고 이제 장으로다가 된장을. 아, 된장을 또 풀어요? 예. 고추장도 조금 넣고요. 아, 고추장도 좀 넣고? 예. 와, 이거 특이하다. 그러면 이제? 면을 이제. 네, 넣어야죠, 예. 아, 짓지 마세요. 짓지 마요. 예, 예. 예. 짓지 말고 불만 좀 세게 확 끓여. 자, 면을 건들지 말고 센 불에 3분 정도 끓이는 게 면발 유지의 비법이라는데 고수의 느낌이 나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예. 여, 예. 예. 김을 좀. 아, 김가루요? 국물 나가지고. 아, 예, 예. 국물이 왜 이렇게 먹고 싶죠? 예. 아, 맛있다. 야. 아, 맛있어. 당시에는 지겨워서 그랬어요, 그때? 아니, 먹는 거는 매일 먹어도 안 지겨웠어요. 이 국숨 기계 돌리는 게 지겹지. 힘이 드니까. 네. 근데 진짜 요즘은 또 재료가 넘치잖아요. 네. 좀 좋은 재료들이. 근데 이런 맛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건 토종 맛이 토종.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다 집에서 담근 거거든. 네. 재래식 된장. 매일 먹어도 안 질렸다는 마성의 장칼국수. 이야, 맛있겠다. 아, 결국 촬영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스태프들 목까지 일부러 넉넉히 끓이셨대요. 예.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걸 어렸을 때부터 드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없어서 드신 건데, 그죠? 그렇죠. 네, 식량이 그런데도, 부족하니까. 아, 네. 옛날 시간이 이제 지나서 그죠? 지금에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향취가 묻어나잖아. 어린 시절 추억의 맛에 오늘의 추억도 얹어질 것 같네요.